네, 오늘 수요 예배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곳곳에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참으로 낯선 그런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타격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손해를 겪을 것인지만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 시원한 해답과 답을 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현실과 상황들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한 누가복음 21장 18절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붙잡은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확신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다윗처럼 늘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그래서 열두 지파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이전에 없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부터 오는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이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라, 확증하라. 결코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어쩌면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미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인도 속에서 주어진 아들이지만 아브라함도 결국 사람인지라 귀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내 아들, 어쩌면 아들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1순위로 잡혀 있는 그런 우상 아닌 우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함이 없이 즉시로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갑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무슨 생각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과연 나에게 지금 무엇이 주인되어 있을까? 아마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고 영적 테스트에 승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혈과 육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싸움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빼앗기느냐,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남은 2020년의 예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진실된 영적 질문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하라. 무슨 말이죠?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믿음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가장 진실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신앙을 척도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시금석이라는 것은 기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이는 암석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론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 가문의 사람입니다. 예전부터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하는 다윗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그 다윗에게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감정을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다윗의 충성된 장수인 아비새가 가서 머리를 베어버리겠다라고 하자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 대놓고 나를 욕하고 내게 손해주는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목을 날리겠죠. 말 한마디면 그 무시무시한 장수들이 시므이를요 한 칼에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오늘 이 저주 때문에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이후에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압살론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귀환하게 되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므이를 용서하면서 이 시므이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안전을 다 보장해 줍니다. 이처럼 다윗은 개인의 감정이나 자존심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갈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뒤집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붙잡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은
나는 과연 복음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인가? 제가 입술로는 복음을 가장 많이 말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 설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신이 복음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입술로는 복음을 가장 많이 말하는데 실제 가정에서, 실제 삶 속에서, 실제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 앞에서는 복음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에 저만 그런 줄 알아서 많이 눌렸는데 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는 다 복음입니다. 그것도 완전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찾아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내게 큰 상처를 줬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체질로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욥은 반나절 동안에,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반나절 12시간입니다. 이 12시간 동안에 어떤 시련을 겪습니까? 자식 다 잃어버립니다. 평생 모은 전재산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갑니다. 모든 친구들이 등을 다 돌려버립니다. 이거를 평생 겪어도 참 힘든 일인데 12시간 반나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다 겪었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저 같으면 한번 하나님 앞에 어필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욥은 한마디로 완전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만이 완전하고 복음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24. 여러분들은 주로 무엇으로 지금 24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대부분 내 생각과 감정, 내 기분, 아니면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표. 그래서 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24하고 있는 거죠. 이때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음인가?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로 이 문제 앞에서 복음인가?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과연 복음인가? 내가 과연 이 일 앞에서 진짜 나는 복음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오직 복음, 매일 복음, 항상 복음. 이때 로마서 16장 21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단과 흑암 역사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나에게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맞는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진짜 맞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 앞에 섭니다. 자신의 경험 앞에 섭니다. 자신의 실력, 자신이 갖고 있는 뭔가 그거 앞에 서 있습니다. 당장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당장 내 생각에는 실패할 것 같고,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이 정말로 맞다라면
내 주장도, 내 동기도, 내 목표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 동기가 왜 필요합니까? 내 주장이 왜 필요합니까? 내 욕심이 왜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답답한 겁니다. 늘 초조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받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늘 나는 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경제 또한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인 바꿀 때에 여러분에게 모든 평안, 기쁨, 감사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나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견고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고 특히 바울의 이 사도권을 놓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면서 환상과 계시와 또 표적과 기사 같은 그런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태클을 걸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또 한편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과 재앙과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증거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따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참된 영원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과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실제 누리고 있습니까? 평상시엔 다 누리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과 경제와 모든 삶 속에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보고 체험한 증인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틀린 종교 집단에 틀린 이단에 빠져들어서 잡혀버리게 될까요? 참된 증거와 잘못된 틀린 증거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증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약 1년 정도 아주 빡세게 교육받고 훈련받다가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런 한 대학생을 제가 만나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굉장히 똑똑하고 갖춰진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학생이 1년 동안이나 그 신천지에 빠져서 그 헤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학생에게 그동안 1년 동안 신천지에서 그동안 교육받은 거 그거 좀 나한테 좀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노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메시지 적는 노트 있죠. 그 메시지 노트를 보여주는데 그 한 권 안에 빼곡하게 신약의 비유와 모든 비유들과 또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 훈련받은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것도 이만큼 두꺼운 한 권짜리 안에. 아무리 신천지에서 복음방으로 비유풀이로 몇 달 동안 성경의 단어를 분해하고 조합해서 들이대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확실한 참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속임수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개인화된 증거와 내용들이 전혀 없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몇 달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완전히 사로잡히고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진리도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비유와 풀이도 있을 수 없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강하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2020년 믿음의 완주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믿음의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은 뭐냐면 한 주간의 이정표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시간표예요. 그게 강단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시간표, 여러분 현장의 시간표, 여러분 직장의 시간표, 여러분의 후대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간에 주신 강단 속에 있다니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등이 없다, 빛이 없다, 어두운 길을 가야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그 한 주간에 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 119편 111절에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기업으로 삼으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즐거움이 넘친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딱 잡으면, 강단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게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매주간 강단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결국 나중에는 살 희망마저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태 속에 바울이 그 풍랑 앞에, 그 배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이 상황은 풍랑입니다. 얼마나 풍랑이 셌는지 며칠 동안 밤과 낮이 안 보일 만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풍랑 속에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책임지신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뭘 믿습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실력 믿습니다. 자기 능력 믿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 세상의 배경, 그거 믿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유로굴라 강풍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믿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대한 풍랑 앞에선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일 세상과 뉴스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이고 오늘 몇 명이 확진되었고 심지어 하루에 몇 번씩 막 핸드폰이 막 울립니다. 긴급 재난 문자라고. 거기 막 강서구에 양천구에 누가 확진이 되었고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하라 그러고 온통 우리의 숨통을 쪼여오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소리들과 그러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현장에 빛을 비추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를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증거를 매일 붙잡지 않으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늘 왔다 갔다 갈팡질팡 그래서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거에서 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매일 확진자 몇 명이고 마스크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정부가 어떻고 잘못됐고 잘했고 못했고 늘 우리는 이 소리밖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뭘 잡아야 되느냐? 기도응답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은근히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진짜 기도응답 누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 누리는 사람은 문제 있지만 당연히 문제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뭐 한다고요?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상황과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내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져야만이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복음은 안 돼, 내가 복음은 뭡니까? 모든 기준, 모든 만족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모든 게 다 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요 모든 게 이제 뒤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62가지 삶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성경이 말하는 24 기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응답의 증거를 매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또 뭘 붙잡아야 되냐? 성령 역사의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의 증거를 누리는 상태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틀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상태 속에 있으면 당연히 틀린 영적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증거를 누리면 가장 올바른 영적 상태로 회복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확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질병 시대에는 우리의 눈과 귀는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소리와 내용에 이 촉각이 곤두서 있다 보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모여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매일 펼쳐지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만 쳐다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 속에서 날마다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눈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너의 영혼을 오늘 여호와께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단의 비밀을 쌓는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교회당 예배가 아닌 생소한 인터넷 예배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에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생활의 이 플랫폼이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삶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니까요. 지금 뭐 택배, 퀵 배송, 뭐 로켓, 뭐 새벽 배송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 안 가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마스크 쓰니까 화장 안 해서 너무 좋다고. 예. 아이들은요 지금 온통 집에 있다 보니까 유튜브로 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과 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발판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발판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20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손을 대고 보수한 곳은 불타버린 성문이 아니라 무너진 메인 성벽이 아니라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양의 문은 희생제사에 쓰일 양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으로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성별된 문입니다. 그게 바로 양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20년 동안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왜 이방 족속들에게 그 엄청난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재건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힘을 합쳐서 함께 재건한 것은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영육간에 황폐해진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말씀 다 듣고 있다. 난 뭐 기도 수습도 하고 난 사모늘도 하고. 예, 좋습니다. 물론 필요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밀착된 깊은 영적 소통,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인가? 요 이제 몇 주간 우리 뭐 예배를 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모든 사역과 모임이 중단되다 보니까요. 이제 성도들한테 이제 문자가 오면서 하, 목사님 그동안 훈련 받고 메시지 듣고 막 그때는요 막 매일 캠프하고 막 매일 모여서 막 메시지하고 너무 막 힘들고 막 바쁘고 막 어렵고 힘들다 막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성도들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좀 이제 마음이 갈급해진 거죠. 조금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된 거죠. 또 지금 우리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맞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온 나라와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현장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져 있습니다. 밖에 함부로 다니지 못하고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이 되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고립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단절되거나 고립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위기 때에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 성전이요. 여러분의 직장이 직장 성전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왜 이러한 환경을 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전에 있을 때랑 집에 있을 때가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똑같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거 누리는 것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이는 성전 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요 모이는 성전이 아니라 각자 흩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집, 직장, 처소. 그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지역과 여러분의 처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고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3월입니다. 봄의 시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십몇 도에 미세먼지도 없고 완전 봄날. 사진 보니까 벚꽃이 벌써 피었습니다. 완전 봄입니다. 근데 봄이면 뭐합니까? 날씨 좋으면 뭐합니까? 미세먼지 없으면 뭐합니까? 못 나가요. 못 돌아다닙니다. 3월이지만 아직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시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에스겔 36장은 바벨론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땅과 영토 모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에스겔 36장 바로 이어서 나오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게 바로 회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교회와 예배를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린다라면 오히려 지금의 시간표가 불안과 염려에 벌벌 떨고 있는 재난과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그래서 복음과 전도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앞으로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